자유로운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8년 8월 10일 11시 50분에 전면에 보시는 분들 춘당지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춘당지는 이제 앞에 보시는 커다란 인물 대춘당지와 뒤편의 소충단지 대운실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말한 이제 풍기대 쪽 이제 내전터 이쪽에 이제 태종대왕 그 태실비 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춘당지로입니다. 그래서 춘당지가 이제 창덕궁 뒷변 절벽에 춘당대와 짝을 이룬 연못으로서 지금은 이제 담장과 나눠져 있고, 현재 소춘당지가 원래 춘당지고 대춘당지는 1909년 내농포에 속한 11개 논을 하나의 연못으로 만들어서 임금과 왕비 각각 농사의 양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 안에 논 뽕밭을 두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는 게 이제 대충단지고 뒤에 이제 소충단지인데, 이곳의 아름다움은 역시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아마 촬영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이드들도 이쪽에 많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창덕궁 내에서 대충당지와 소충당지인데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곳은 사실 대충당지 쪽인데, 이쪽은 아름다운 모습이 신호가 이렇게 막 뛰어넘는 모습도 있지만 사진 촬영의 명소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좀 사랑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경궁은 뭐 이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 내원 쪽이나 내전포 쪽보다는 이쪽의 전경들이 상당히 더 멋집니다. 봄, 가을, 여름, 겨울에서 경복궁의 뒤에 그 저기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을 해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꽤 있습니다. 수심도 조금 깊기도 하지만은 참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연못을 보면서 보통 이제 물을 보면서 침소 쪽과 가까운 곳에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또 연못에 유람하면서 왕실의 정원 개념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가 이곳에서 착안해서 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11번 춘당지 쪽으로 해서 쭉 와서 이제 영춘골 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제 가운데 보이는 부분하고 오늘 이제 사실은 두 번째 볼 부분은 이제 거의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팔각사 7층 석탑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화강암의 모습을 보여서 주고 있고, 성종 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일제 강점기 1911년에 창경궁에 이왕가 박물관을 건립할 때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건데, 석탑의 기단에 사각형의 받침돌과 팔각형의 이중 기단으로 굳어 있고, 눈 팔각면이 꽃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팔각형이 납작한 게 밖을 엎어놓은 못한 동구슬에만 받침으로 있고, 화려한 연꽃무늬 돌을 새기만 했습니다. 1층은 탑신에 비해서 매우 높으며, 지붕들은 팔각으로 목조형의 지붕처럼 표현을 해서 그 재질로 보아 후대에 속한 것이나, 이 석탑의 전체적인 뭐 공주의 바곡사 석탑과 비교되는 남아탑을 연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보면 탑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 보면 되고 중국의 형상을 많이 갖고 있고 좀 남아 형태의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팔각 7층 석탑까지 오늘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19번까지 이제 저희가 왔죠. 뒤로 쭉 들어와서 12번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맞아 이어지는 탐방을 쭉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계속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